제 유튜브에 단골집이 돼버렸네요. 여기 예전에 올려서 방이 세 개 나왔던 거 제가 다 계약을 했고 요번 주에 이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번 주 이사를 해서 주인 만날 겸 해서 왔다가 지금 방이 또 2개가 나왔다 그래요. 여기가 원체 원룸이 많아서 겨울에 또 어떻게 몰렸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방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요 방이 조금 큰 방이라고 합니다. 요렇게가 2m68? 한 2m70 정도? 2m70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는 2m90입니다. 그래서 요 호수는 조금 더 크다 그래서 500에 35나 1000에 30, 2000에 20까지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의 3000에 10은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위치는 신림역에서, 신림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1km 정도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신림역을 이용한다. 한 10분 정도 괜찮다 하면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 방이 많이 큰 방은 아니에요. 원룸 중에서. 하지만 월세가 많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좀 싼, 반지하 가격으로 지상층 살 수 있다는 그 메리트가 있으면서 짐이 많이 없는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합니다. 연식은 신축급도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다시피 깔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여기 방이 조금 더 크고 가격은 조금 더 비싸고 다른 집에 비하면은 되게 쌉니다. 예. 사장님. 예. 이거 가보니까 202호나 403호나 똑같은데요, 크기는? 403호 똑같아? 네,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아니다. 똑같아요. 제가 줄자로 재서 똑같아요. 그래? 네. 그래요? 네. 다를 게 없습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나 해봐요. 어떡하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네. 했던 싼 거 기준으로 이사 예, 빠르면 예. 싼 기준으로 해볼게요. 예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요 같은 건물에 다른 조금 더 작은 원룸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요 방에 두 개 나왔고 여기가 작은 방이라고 해서 월세가 더 싸거든요. 근데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가 2m90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2m70. 오히려 이 방이 더 큰 것 같은데 거의 똑같은데 임대인분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아요. 제가 봐도 똑같은데 아무튼 가격은 여기가 5만원이 더 쌉니다. 여기는 500에 30 되고 그러면 1000에 25도 잘하면 될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500에 30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보증금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 화장실에 창문은 없고 가격은 굉장히 싸죠. 반지하 가격입니다. 반지하 가격의 지상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방이 넓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짐이 많이 없는 분들 역에서 10분 거리인데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죠. 강추합니다. 강추.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